한국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아주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참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한동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고 있을 때, 2015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인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정말 이 영향력들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밀려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우리 학교 내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 전국의 교수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학술 대회를 좀 하면 좋겠다. 교수들이 늘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모여서 학술 토론회 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11월 달에 몇달 준비를 해서 했는데 너무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들을 참 많이 발표를 했어요. 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아니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포항에서만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곧 바로 다시 서울에서 한번더 하자. 막 그렇게 교수님들이 막 이야기를 해서 바로 두달 후에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더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교수님들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 동성 결혼 이 부분들이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올 거다라고 염려하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2016년도에 교수들이 또 모여서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우리가 논문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고 국회에다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결과위원이라고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을 만들고 2016년에만 네 번의 학술 대회를 했어요. 저는 이게 그냥 교수들이 다 바쁜데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이 지나고 2017년 이 어떤 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7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막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도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이렇게 또이 구성된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안에 거의 기본권 분야, 우리가 주로 관심이 많은 게 기본권 분야인데, 기본권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위원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계속 국회에 실리게 됩니다. 근데 기본권 분야의 1소위원회에 올라왔던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6월 달에 보니까. 그 안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 차별금지 사유에, 우리 지금은 딱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게 성평등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 헌법을 구성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했다, 공감했다. 이런 해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근데 양성평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생물학적 선,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등이지만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신체적 성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비록 신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내가 여성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제3의 성도 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신체에 나타난 성하고는 상관없이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성을 사회적 성, 젠더라고 그러는데 젠더 간의 평등을 성평등이라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섹스 이퀄리티라고 그러고 성평등을 뭐라고 그러냐면 젠더 이퀄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을 빼버리고 성평등을 역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연이은 회의에서 한달후 회의에서 뭐냐면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회의록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나 성평등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위원들이 회의할 때 기독교 단체하고 크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앞으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등을 더 넣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쓰는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언어 전략입니다. 거짓말하는,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서 회의록에 또 연이어서 나올 때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자.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보면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권익 보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러려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성평등을 빼버리고 성평등을 넣으면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언어 전술에 대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과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성 사이에 있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관한 차이점들이 분명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 성평등, 양성평등을 줄인 말이 성평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이 현행헌법 36조에 있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것도 생물학적 성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사회. 그러고 나서 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대 대통령 선거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보면 뭐냐면은 아는지 모르는지 다 성평등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성가족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여성가족부의 보고 내용이 다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양성평등, 양성평등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똑같은 내용을 양성평등을 전부 다 성평등으로 바꾸어서 다시 보고를 한 이걸 보면은 이들이 쓰는 전략이 언어 전술이 얼마나 기묘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도 계속 법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법률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대표적인 언어 전술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는 20개 가까운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그 다음에 뭐 노인부터 시작해서 다문화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차별금지법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똑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근본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성전환자를 위해서 성별 정체성을 차별해서는 되지 않느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통과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은근슬쩍 두 개를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또 사실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금고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넣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까지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법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하나의 언어 전략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자, 이것도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설문조사를 시작할 때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느 정도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비율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전술을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언어 전략을 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성평등, 성평등, 인권, 이런 단어들이 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전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름만 알면 찬성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서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전문위원들이 대개 다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약 한 달 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서 대토론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토론회를 하겠다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서 대토론회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초안이 어떤 초안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엉뚱한 초안이 나와서 국민들 사이에 전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지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지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국민들 대토론회 하기 전까지 최종 토론회가 토론회 하기 전까지 나오는 최종안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을 다 빼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제가 평소에 알던 기자들에게 다 보도자료도 뿌리면서 지금 국회에서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개헌을 하고 있다. 지금 개헌하고 있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아무리 보도자료를 뿌리고 아무리 알려도 아무도 이게 돼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한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보도자료 뿌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사람들이 크레인이 올라가는가, 올라가서 막 현수막을 내거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때는 크레인이라도 올라가서 국회가 지금 양성평등을 없애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개헌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그런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 교수들이 모여서 동성애 동성애 개헌 반대 전국 교수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수들이 8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국회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들이 이제 단식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두 팀이 나눠졌어요. 한 팀은 개헌특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에게 가고 한 팀은 더불어민주당 사로 갔습니다. 이주영 의원에 저는 이제 이주영 의원 쪽으로 가서 이주영 의원이 개헌특별위원장인데 위원장님 지금 개헌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는 동성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 없는데요? 아, 위원님 여기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으로 바꾸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참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러면은 지금 들어있는 여기 들어있는 성평등을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바꾸면은 그런 우려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전화를 탁 거는 거예요. 어? 난데? 그게 지금 우리 준비하는 안 있지. 준비하는 안에 있는 성평등을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바꿔. 어 알았지? 어 그래. 전화를 탁 끊으면서 교수들이 열몇 명이 앉아있는데 교수님들 지금 제가 말이죠. 성평등을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됐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엄청 심각하게 해가지고 갔는데 아 갑자기 이주영 의원이 아 성평등을 다 양성평등으로 바꿨대. 다르게 말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양성평등, 성평등인지도 모르고 성평등이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감히 동성결혼, 동성애가 지금 만들고 있는 헌법 가운데 이게 들어와 올 거라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양성평등, 성평등 이야기하면서 성평등이 되면 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당장 회의도 없이 단독 직권으로 딱 그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서 다 바꾸라고. 그래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엄청 긴장하고 기도하고 막 크레인이 올라가느니 막 검시가느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죽기 살기로 해서 갔는데 다 바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제 교수들이 나와서 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에스더 기도 모임에 나오면서 제가 평소에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 중에 또 철야를 제가 잘 못합니다. 주로 보면은 아침에 제가 많이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녁 한 8시, 9시 되면 막 이렇게 잠이 와서 막.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도 우리 교수들이 금식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 앞에 갔는데, 아, 금식을 진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가 있는데, 아, 영등포 경찰서에 정보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 교수님들, 오늘 뭐 이제부터 단식한다면서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제 말려주면은 저는 못 이기지 가면서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아 교수님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줄 거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면 교수님들 정말 단식하기 좋은 장소를 자기가 안 돼. 아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국회 정문 바로 앞에 저 장소에 가면은 텐트 치기가 진짜 아무도 모르고 주변에 차가 그렇게 길을 한가운데 다니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좁은 범위에 나무가 꽉 둘러싸고 그 안에 팡 비어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절대 안전하고 금식하기, 단식하기 좋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분이 고지서를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 교수님들 이것만 딱 붙여놓으면 다른 경찰들은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마음 놓고 금식하시래. 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마지막 날에 이거 떼가지고 가겠대.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을 할 수가 없어서 가서 금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거는 막 제가 뭔가 대단해. 제가 사실은 금식하러 옛날에 제가 그 카이스트를 나왔는데 카이스트 졸업하면서 우리 집 사람이 하도 등산을 못 믿어서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라고 그래서 금식하러 2박 3일 금식하러 갔는데 하루 금식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밥을 먹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게 없어서 제가 엄청 야단을 맞았는데 아이 제가 못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때 갑자기 금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식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진짜 마지막 회의 때 회의록이 나온 거예요. 이 회의록을 보니까 싹 다 빠졌어. 성평등 뭐 동성 이런 게 싹 다 빠지고 전부 다 양성평등으로 다 바뀐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제가 이런 그때 전학을 때 그게 바뀌는 건지 진짜 바뀌는 건지 알았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서 아, 근데 뭐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셔서 진짜 그 가운데서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우리 금식한다고 다 올라와서 같이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오늘 이러다가 제가 너무 늦게 마칠 것 같은데 다음이 이제 이 거짓 논리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를 바꾸어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금식하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어느 중학생, 여학생이 제한테 다가와서 딱 저를 마주 딱 보면서 선생님 동성애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딱 그 한마디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이런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이 낙태의 문제를 생각을 합시다. 낙태 문제가 아예 낙태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아이를 놓을 수도 있고 그냥 지울 수도 있어. 그냥 네 선택의 문제야. 그건 절대 옳고 그름인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 사람이? 과감하게 낙태하겠죠. 그 다음에 대마초 마약. 마약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전부 다 선택의 문제로 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용감해지죠. 과감해지죠. 동성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그랬어. 그거는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는 이 논리는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다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여기에 답변하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대 학생들 가운데도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친족 간에 결혼하는 거, 사촌 간에 결혼하는 거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일부 다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다부 다쳐.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야. 동물과의 성관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로 다 바꿔버리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논리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네 번이나 판결을 했어요.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 행위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절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탈북자와 같이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라 마약자나 도박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악을 행하는
잘못된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 관심사인 것입니다. 이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민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국에 많은 교수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가서 이제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양성평등, 성평등 문제를 가지고 여성 권익 문제를 가지고 발제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양성평등, 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은 뭐의 문제라고요?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토론회에 와서 제대로 발표도 못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반대가 일어나고 광주에서는 금남로에서 2만 명이 나와서 반대 집회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게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 광주시 국회의원들은 다 나와서 자기들은 절대 동성결혼에 합법화 안 한다고 다 서약하고 들어갔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는 대전에서 3만 명이 모여서 강력히 반대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 국민대 토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국회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무엇이냐는 것에서 자세하게, 이제야 자세하게 적어 놓는 걸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79만 명이 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국회에서 개헌이 지지부분하게 잘 안 되고 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헌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헌을 시작했는데 제 친구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제 교수 자기 정말 놀랬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국회 개헌을 하는 가운데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팀이 강력히 있었대요. 그런데 쪽지가 날라왔더래. 대통령실에서 쪽지가 날라왔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주관하는 개헌에 있어서는 절대 동성애, 동성혼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 그래서 아예 빠졌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안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들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체제를 변화시켜라. 여러분들 결국은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법을 만들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법률로 사회 체제를 바꾸어서 우리가 아는 일부 일체의 가족 체제를 바꾸고요.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을 혐오차별로 처벌하는 것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사회 체제를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 사회 체제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성애 교회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동성애를 들고 저렇게 난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사회 주변에는 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도 보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 법과 다른 내용들은 다 바꿔야 된다. 이 헌법도 아닌데 이 정도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헌법을 만드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된다. 동성결혼 반대하는 것을 혐오요. 그 다음에 차별로 교육하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 우려했던 모든 내용들이 2022년에 다 들어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강력히 나서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 개정되고 다 빠졌죠. 그죠? 근데 이 가운데서 이해찬 그 정치인이 자기가 한 번에 100년 집권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이 100년 집권론이라는 게 뭡니까? 10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은 안 돼요. 사람을 바꿔야 돼. 다음 세대를 바꾸면은 이런 일이 가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실은 22대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요번에 국회에서 악법이 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가정구성권 3법 이거는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고 낙태 관련된 법은 지금 법이 없어졌어요.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난 다음에 법을 새롭게 만들어라고 하는데 법은 없어졌는데 만들지를 않는 거 있는 겁니다. 이 법들을 우리가 악법은 개정해야 되고 절대
개정돼서는 안 되게 막아야 되고 낙태 관련된 법들은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OECD 주요 국가 법률이 나옵니다. 낙태, 매춘, 사촌 간의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마리화나, 마약이죠.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의 나라는 합법화됐지만 한 개도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영적 공격이 무지하게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막 압력을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이유가 우리나라가 무너지면은 사실은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우리나라도 지켜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여러분 급속히 감소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제일 교인 수가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 2011년도예요. 즉 전 국민의 약 20%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인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많았지만 그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약 10년 동안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런데 동일한 시간 동안에 20% 개신교인은 줄었는데 어린이들은 교회 학교의 비율은 약 40%가 줄었어요. 이 표에서 보시면은 우리 이 1987년에 나와 있는 데는 우리나라 전체 교인의 약 50%가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2%, 27%, 15%, 10% 이런 식으로 영국 같은 거는 몇 프로만이 주일학교 학생이에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은 그 교회, 그 나라의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통계적으로 봤어도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노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뭐를 가리킵니까? 유신론과 진화론과 유물론, 무신론이죠. 이것은 과학이라 가리켜요. 심지어는 이제 창조론과 유신론은 그것은 비과학이라고 가리킵니다.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 이런 부분들은 인권이고 평등이라고 가리켜요. 아까 선택의 문제고 네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은 갤럽에서 조사한 것인데 젊은 세대들은 50%, 20%, 60% 이상 심지어는 90%까지 동성결혼과 동성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연대별로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반대 비율이 조금 높은 거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공부를 먼저 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너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반기독교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공부를 배우죠. 사회 나가면 세상적 문화, 반기독교적 문화에서 학생들이 노출되죠. 그런 아이들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은 딴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게 되는 대학생이 되는 시절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현상이에요. 그럼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걸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예요. 한국 교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스포츠 센터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963년도에 미국의 교과서가 다 진화론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철학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교과서가 다 바뀌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다 빼앗기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도 많은 그 홈스쿨링 교재들로 이걸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전체 학생의 약 5% 정도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게 미국을 지금도 미국을 기독교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잡았느냐? 교육을 잡았어요.
애들한테 적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를 잡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교육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만들 수가 있죠. 대안학교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건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작은 교회는 이걸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홈스쿨링 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한나라 학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홈스쿨링 자체가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적절한 대안이 모든 교회가 참여할 게, 그래서 사실은 2020년, 21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그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매우 많은 게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비어 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교회 건물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치 스쿨링을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OT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온라인이고 멀티미디어고 AI가 나오는 이 시대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정말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한 처치 스쿨링이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대안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이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고 소규모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살리면 교회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회 학교 운영 체제를 저희들이 한동대학교 VIC 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시스템을 다 제공을 하고, 교회에서는 건물하고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만 있으면 학교가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비용 고효율 교회 학교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정말 좀 전국적으로 잘 확산시켜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정부는 무지하게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국가 소멸의 저출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년에 0.72명의 학계 출산율이고 올해는 0.68명 정도 될 거라고,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한 해 100만 명의 애들이 태어났는데 작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어요. 심각하게 국가 소멸의 저출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국가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애들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부가 돌볼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약 94% 정도, 93.7%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죠.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약 15%밖에 안 돼요. 제일 돌봄이 필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중학교까지만 되면은 지원자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많이 돌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지금 돌봄과 방과 학습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돌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방과 후 학습을 하지만 이 부분들이 주로 보면은 재능 부분의 적성이나 특기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교과 중심의 교육 내용이고, 아이들이 자기 학습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늘봄 학교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사교육이 매년 늘어나요. 초등학생 중에 85%가 지금 사교육을 다니고 있고 사교육비가 약 44만 원 정도, 일주일에 7.4시간을 학원에서, 소위 말해서 학원 뺑뺑이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놓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일하고 양육을 병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작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병수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뭐냐면은 아이 돌봄이 출산 정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서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동일교회 같은 건 23년째 교회 내에서 아이 돌봄을 했더니만은 평균 가정당 아이가 3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이 돌봄에,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부터 적극 지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학원법 위배가 됩니다.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뭘 했냐면은 학부모들이 돌봄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고 교회는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것에 관해서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든지 각종 조례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회 시설 안에서 학부모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돌봄 공동체를 구성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은 그것은 합법화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도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별도로 큰 아이디어들이 나오질 않는 상태에서 경상북도에 저도 오늘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저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10개 공동체에다가 5억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돌봄 공동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충남도 보면은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자생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모임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게 어떻게 정부가 앞으로 예산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다른 대안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VRC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는 이게 초등학교 때 신앙의 시기를 놓치면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중학교 정도만 되면은 거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개인 정도의 수준이 돼가지고 애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춘기에 절정기에 가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시간이 초등학교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포항 지역에 있는 여러 개 교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개 교회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프로그램에서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영어, 수학, 독서 토론, 창의 프로젝트, 창조과학, 성교육, 발언적사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독서 토론에서 요즘에 아이들은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문해력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워크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독서 토론하는 데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영어 성경을 이용해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수학도 계통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코딩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걸 하는데 뭐 물론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블록 코딩, 스크래치나 이렇게 파이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딩이 애들이 무지하게 빠르게 잘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아이들이 그룹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창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되면은 아이들을 한동대학교로 초대를 하거나 우리가 학생들을 가서 코딩 캠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영어성경 캠프를 한동대학교에서 하고 영어성경 성경 암송대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원어민 영어 교실이라든지 그 다음 피아노 교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그냥 학원 뺑뺑이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만 보내면은 이 아이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가능한 학원을 보낼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세계화 성시화 운동본부하고 협약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법무부인 로고사 창조과학회하고 업무 협약.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세계관 아카데미하고 카도시 아카데미하고 성교육 부분에 협약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기쁨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예, 새벽기술 쭉쭉 넘어가시죠. 장성교회, 안디교회, 예, 요 최근에 바로 전에 보면은 올해 서울에서 부산에서 여러 곳곳의 교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약 한 1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중형교회도 여러 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아 교회가 작아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며칠 전에는 칠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교회가 진짜 작은 교회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교회일수록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 해보기를 많이 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방법도 방과후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일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있는 새벽이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일제 프로그램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도 학부모도 할수 있지만 전문 강사들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안학교죠. 근데 대안학교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제 소수 인원으로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해요. 야, 이 학교를 어떻게 세우지? 그 학교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 그다음 학교에 있는 교사 모집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 모든 것에 대한 염려들을 저희들이 적극 좀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설립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VIC에서 교육과정도 제공하고 교사 연수도 하고 방학 중에 각종 캠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희들이 비즈니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를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진짜 한국 교회가 좀 용기를 가지고 다 교회가 회복하는 실마리가 다음 세대 해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 많은 교회들이 적극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한동대학교 VIC 초중등 교육지원센터가 이 모든 부분들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 이제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언어전술로 속이려고 그러고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바꾸어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주장, 거짓 논리, 거짓 사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많이 있는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논리에 다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치고 또 나가고 할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실 것이다. 막아주셨어요. 앞으로도 더 막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놓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 주장과 거짓 논리, 거짓 사상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한국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살려주시고 수고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속이는 영들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주님 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짓 주장으로부터, 거짓 논리로부터, 거짓 사상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한국교회를 다음 기도 제목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여러 가지 악법들이 국회에 지금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정구성급 3법은 막아야 되고 없어진 낙태법은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낙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외치고 참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악법들이 잘 막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2대 국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결혼법, 하나님 이런 악법들, 학생이 입법 같은 그런 악법들,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막아주셨소서. 주님이 막아주셨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번 22대 국회에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불쌍하게 주셔서 22대 국회 가운데 하나님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런 악법들, 포괄적 사회금지법, 학생인권법, 동성결혼법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세요. 막아주시옵소서. 예, 세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2월 달에 고등법원에서 동성 커플들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냐 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지금 이제 곧 6, 7월 달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합법화되면은 사실은 동성 커플이 합법화되는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고 그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하고 이 무너질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법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하지 않도록 절대 이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줄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이 이런 이 판결을 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요번에 9명의 대법관 중에 한 사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법관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대법원 판사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보험 비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 하나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이 동성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 대법원 최종 판결 가운데 주님이 직접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법원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 직접 다음은 판결하여 기도를 좀 주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지금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보이는 눈으로 우리 어른들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진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초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포함해서 다양한 처치스쿨링 프로그램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프로그램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만 보내고 학원에만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학부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교회 학교 초등과 방과 후 프로그램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사라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큰 군대로 여호와의 마음대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어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처치 홈스쿨링과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널리 널리 확산되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채택하게 해주시며 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이 역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 자치 스토링이 아버지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동방과 프로그램이 아버지 왕성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우리 아이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내 이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저치 스쿨링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섯째 마지막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금 그 출산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원인들이
돌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자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에 좀 앞장서야 된다 생각이 들고 정부는 또 이렇게 사실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뭔가 시설을 만들어서 애 돌봄 프로그램을 하면은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학부모들에게도 다양한 돌봄의 선택권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 이 부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좀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종교시설을 위한 돌봄공동체 이 부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공동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아버지 지원하는 것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 아버지 지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원 가운데 지원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 흥왕케 되게 하여 주세요.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이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돌봄 공동체 종교시설 교회 내에서 이 돌봄 공동체가 흥왕케 되고 왕성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이런 돌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 내에 돌봄 공동체가 아버지 흥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 내에 머무르고 교회에서 아버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아버지 주님 반가운 시간을 교회에서 지내는 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북적북적 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종교식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하여 주세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지자체가 아버지 주님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시설을 이용한 돌봄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 역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속이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내 다음 세대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아무런 교회 건물도 없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셔서 그때 가졌던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더 기도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